구독, 좋아요 했어요? 그럼 영상 보러 가야지. 자, 오늘도 유튜브 좀 볼까? 자, 어디 보자. 댓글이 아주 많이 올라왔구만. 땡땡이 너무 귀여워요. 역시 나의 인기란 식지 않았어. 자, 어디 다음 댓글도 볼까? 강아지가 지식인한테 물어보고 꼬꼬보라를 검색하네. 깍깍깍깍. 뭐요? 지금 나를 컴맹으로 본 거야? 내가 유튜브도 보고 댓글도 달아주고 아주 얼리어답터 몽실이야. 자, 다음 댓글. 처음에는 몽이라면서 왜 갑자기 몽실이가 됨? 이름이 몇 개야? 나를 모른다고? 아무래도 내 소개를 해야겠군. 내 이름은 몽실. 바로 감정이죠. 은 회이크닭. 바로 잠꾸러기지. 안 들었어, 안 들었어. 도와주세요. 아니, 어디선가 날 부르는군. 어디선가 나를 부른다면 언제든지 달려간다고. 몽실이 출동. 빠라빠빠 빠라빠빠. 내가 너무 흥분했군. 자, 다음 댓글. 강아지도 혈액형이 있나요? 그러게, 댕댕이도 혈액형이 있나? 분명 저번에 헌혈의 집에 헌혈하러 갔을 때 말이야, 그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네. 어이 코코 집사, 어? 내 혈액형이 뭔지 아나? 너 혈액형도 있어? 아니, 그럼 그 보라 집사는? 혈액형? 잘 모르겠는데. 어이 거기 노란 머리 너는 혹시 아나? B형이야, B형. 그냥 느낌이 확 왔어. 키키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 내 힘으로 알아내겠어. 몽실이 출동이다. 몽실이 출동. 몽실 몽실 왔어 왔어. 몽실 몽실 왔어 왔어. 해피야, 넌 혈액형이 뭐야? 그러니까 내 혈액형이 뭐냐면 에이 물어보나 마나. A형 맞지? 항상 소심해서 말도 잘 못하잖아. 맞지? 맞지? 내 말이 맞지? 나 안 소심한데?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야. 아 미안,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아니 나는 그냥 소심하다는 말에 소심하지 않은데. 아니야 미안해. 변명하려고 말한 건 아닌데. 너는 혈액형이 뭐냐? 그게 뭐야, 신상 간식이야. 너희들 진짜 혈액형 몰라? 어우 졸려. 밤이 계속 쏟아져. 몽실아, 우리 댕댕이들도 혈액형이 있어? 아이, 그야 당연히 그... 어우, 잠은 하루에 한 22시간씩은 자줘야 되는데 말이야. 잠을 못 자가지고 어제 고양이가 찢어가지고. 아우... 그럼 집사들이 많이 검색한다는 지식인 거기에 검색해봐. 맞아, 그 방법이 있었네. 그래서 난 댕댕이 집사들이 많이 한다는 지식인에 검색을 해봤다. 댕댕이들도 혈액형이 있나? 그래서 난 인싸 댕댕이들은 다 한다는 코코보라에 검색을 해보았다. 우리는 각자 다른 혈액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도 혈액형이 우리처럼 모두 다를까요? 일단 사람의 혈액형은 A, B, O, AB형 총 4개가 있는데요. 이 혈액형이 다 다른 것은 피 안에서 산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적혈구의 표면의 구조가 각각 다르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사고가 나거나 다쳤을 때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의 피를 수혈받아야 하는데요. 그럼 동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람과는 다르지만 동물들도 각각 혈액형이 있습니다. 인간과 가장 비슷한 동물인 원숭이는 사람과 같이 A, B, AB, O형의 4가지 혈액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침팬지는 A, O형, 고릴라는 B형, 오랑우탄은 A, B, AB형이 있다고 해요. 사람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 외에도 소는 12가지, 말은 7가지, 그리고 돼지는 무려 15가지의 혈액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친구 고양이와 강아지는 어떤 혈액형을 갖고 있을까요? 고양이의 혈액형은 A, B, AB형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고양이는 약 90%의 확률로 A형이랍니다. B형은 10%, 그리고 AB형은 1% 이내로 나타나는데 벵갈이나 스핑크스 품종의 고양이 등 희귀한 품종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고양이는 개와 다르게 혈액형이 같아야지만 수혈을 받을 수 있고, 예외로 A형은 AB형에게 수혈이 가능하다고 해요. 혈액형이 3가지인 고양이와는 반대로 강아지의 혈액형은 13가지 이상이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인정된 혈액형은 7종류라고 합니다. 정말 다양하죠? 강아지의 혈액형 중에서는 이렇게 DEA4라는 혈액형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왜 혈액형을 다 더하면 100%가 넘냐고요? 강아지의 혈액형은 정확히 하나씩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적혈구 표면의 항원이 겹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혈액형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자체가 처음 수혈을 하게 된다면 혈액형과 관련 없이 수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수혈을 받은 강아지라면 몸 안에서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혈액형을 잘 체크해야 한답니다. 반려동물의 혈액형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동물에게도 이렇게 혈액형이 있었다는 사실.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아, 뭘 고민해. 둘 다 보게.